해외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성별에 따라 밖에 나갈 수 있는 외출 2부제까지 도입했습니다. 남성은 월수금, 여성은 화목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성급히 풀면 위험하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군경이 총을 들고 거리를 지킵니다.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서자 제지합니다. 페루와 파나마는 성별에 따라 월수금, 화목 토요일에만 집 밖에 나설 수 있는 외출 2부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잘 안 지켜지자 육안 단속을 쉽게 하려 성별로 나눈 겁니다. 이탈리아는 확진 12만 명, 사망 1만 5천 명에 육박해 12% 넘는 세계 최고 치명률을 보이자 이미 내린 각종 봉쇄 조치를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agari via telefono o social le persone più sole che se siamo isolati il pensiero e lo spirito possono andare lontano con la creatività dell'amore. 세계보건기구는 제한 조치를 성급하게 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people delay or forgo care because they can't afford it, they not only harm themselves, they make the pandemic harder to control and put society at risk. 각국 지도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통제를 당장 완화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제한 조치 완화는 이르다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